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의 어떤 동작, 동사들을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공부하실 때도 쉽거든요. 언제부터 해볼까요? 잘 때부터 해봅시다. 잘 때. 잘 때. 자, 일단은 자면 어떻게 되죠? 자, 잘 들으세요.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자면은 non이죠? 눕다죠? 눕다. 원래는. 눕다. 원래는 눕다예요. 몸을 니우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 누워 있었더니 잠이 오잖아요. 밤에. 그럼 잠이 들죠? 잠이 드는 건 뭐예요? 잠이 들다. 이 랍이요, 랍. 잠들다고요? 우리 잠들고 깨죠? 잠에서 깨죠? 잠에서 깨는 게 뭐예요? 뜬이잖아요, 이게. 뜬. 잠에서 깨다예요. 뜬. 이 중간에 뭘 하는 거예요? 랍하고 뜬 사이에 판 하는 거잖아요. 판. 꿈꾸는 거잖아요. 판. 이렇게. 판디 하잖아요. 꿈꿀 때. 잘 자라고. 그리고 잠에서 깬 시기 있죠, 요거. 깬 시기. 이 사이에 또 누군가가 어머니가 됐든, 누가 됐건, 동생이 됐든, 형이 됐건, 일어나, 일어나 깨우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블록이라는 거예요. 블록, 이렇게. 블록. 깨우는 거죠. 그런데,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일단 누워야 잠이 오잖아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일랍 하면 돼요. 넌 마일랍. 이렇게. 누웠긴 누웠잖아요. 마이너는 한게 아니잖아요. 넌 마일랍 하면은 잠이 안온 겁니다. 밤샌 것도 되고요. 잠을 못 이룬 것도 되고요. 다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자, 블록을 했어요. 블록을 했어요. 일어나, 일어나, 깨웠어요. 근데 잠에서 깨요, 안 깨요, 잘? 저처럼? 잘못 깨거든요, 저? 어머니가 깨웠을 때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아, 5분만, 5분만 하다가 지각한 적이 많아요. 일단 깨우셨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깨야 되잖아요. 이 동작도, 이게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깨우신 건 깨우셨는데 제가 깨요, 안 깨요? 깨요, 안 깨요? 안 깨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마이 블록 해야 돼요. 블록 마이 뜬 해야 돼요. 블록 마이 뜬. 깨우셨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마이 블록 하면은 아예 깨우려고 하는 동작 자체를 안한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나 부정, 이런 화소들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쉽게 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맨날 자고 먹고 일어나고 눈 뜨고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깨고 나서 어떻게 해요? 깨고 나서 잠에서 깨면 침대나 매트나 그 바닥이나 어디서 몸을 일으키지 않나요? 그 전에 이 뜬이라는 행위 자체가 눈을 뜨게 떠야 되겠죠. 눈을 떠야겠죠. 눈을 뜨다. 눈 뜨다가 뭐예요? 눈 뜨다? 잠에서 깼을 때 있다 까먹다 뭐였어요? 우리 르음 있었죠? 르음. 아이고 여기서 페이지가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밑으로. 름이라고 하면 우리 까먹다였잖아요. 깜빡하고 있는 거. 근데 사전을 보시면 이게 동사로 눈을 뜨다가 돼요. 눈을 뜨다. 자체로. 름, 따. 따라는 눈이 있으면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뜬 겁니다. 자동사가 돼요. 눈을 뜨다. 마치 우리가 열다라는 뭐, 뻣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뻣, 따가 눈을 뜨다 같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긴 했지만, 만약에 뻣다 하잖아요? 뭔가 어떤 손이든 뭐든 이용해가지고 눈을 강제로 여는 거예요. 이렇게 뻣다 하면은. 눈을 감다는 그러면 아까 잠들다 있었죠? 랍, 랍다 하면은 눈을 감다가 돼요. 자동사로. 름다가 눈을 뜨는 게 되고요. 그러니까 뜬이라는 행위 자체가 랍다인지 아니 름다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름다를 일단 해야 잠에서 뜨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뭐예요? 몸을 일으키죠.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게 룩이에요. 룩 요거. 룩 이렇게. 룩 해야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작이. 일어나서 어딘가 갈거 아니에요. 양치질을 하러 가고 화장실을 가고 이때부터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자, 아까 깨우다라는 블록 있죠? 일으키다라는 록 있죠? 이거 연결이 돼요. 태국어에는 접두사가 되게 많거든요. 요게 뻐가 들어간 접두사가 뻐가 들어간 빠가 들어간 그 단어입니다. 깨우는 행위는 왜 깨워요?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을 보시면 록도 아셔야 돼요, 이제는. 블록이 일어나, 일어나 깨우는 거. 그때 일어났으면 몸을 일으켰으면 록이에요. 잠에서 깼으면 뜬이고 블록 했는데 몸을 일으켰으면 록이고. 이 순서, 이거 아시겠죠? 네. 이거 복습하시면서 잘 정리하십시오. 벌써 단어가 몇개 나왔어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 마이까지 막 붙이면 잠, 밤새다, 여덟, 깨우는데 안 일어나다, 뭐 아홉, 10개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